5주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이퀄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와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쇼케이스는 언택트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해서 이 영상 링크는 지금 기자님들께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무대 사진은요, 소속사에서 촬영을 해 배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자님들께서는 기사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 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 쇼케이스는요, 우주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 파랗게 무대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어 직접 인사를 나누고 첫 솔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타이틀곡 파랗게 뮤직비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 이번 앨범 수록곡 엑시던트의 무대 또한 준비되어 있거든요. 모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주의 매력과 개성을 잘 담아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주. 네, 그동안 대중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실 다가갔었거든요. 이번 첫 미니 앨범 이퀄을 통해 또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또 싱어송라이터로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습니다. 오롯이 우주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설 예정인데요. 그럼 우주와 조승연이라는 이 두 이름은 앨범 제목 이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이퀄처럼 또 어떻게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무대로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타이틀곡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파랗게. 시작은 그저 그렇게 너와 나 눈빛은 틀리 더 뒤통해 자꾸 녹아 시간 우린 처음 보는 관계 빨간 눈엔 foreign 너와 나 바라보기만 해도 눈 나래 특이하다고 날 바라보네
여러분들. 와, 어떻게 보셨나요? 오, 저는 지금 다른 박질 치는 심장을 지금 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대를 보면서 너무 강렬하고 멋져서 아, 이 정열의 색이 사실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지만 정말 이렇게 파란색 또한 우리 우즈가 표현을 한다면 정말 열정적이고 정열적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우즈를 이 자리에 모셔볼 텐데요. 이 새로운 시작을 진정한 나로 비춰지길 바라면서 이 앨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타이틀곡 파랗게와 이번 앨범 전체에 담긴 의미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즈는 자신의 첫 앨범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싶었을지 지금부터는 우즈도 또 저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관계자님들도 기다렸던 그 시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즈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퀄 미니 앨범으로 돌아오게 된 우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네. 사실 저랑은 구면이죠. 네, 예, 맞습니다. 몇 번 마주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네. 또 우즈로 함께하게 되니까 뭔가 더 멋지고 더 진짜 우주처럼 커 보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우즈, 나무처럼 뭔가 되게 울창해 보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우주로서 우리 승현 씨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증거겠죠. 자, 이 강렬하고 멋졌던 파랗게 무대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진솔한 얘기를 위해서 좀 앉아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미니 앨범 이퀄로 돌아온 우리 조승현 또 우즈. 아,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우즈라는 이름으로 첫 미니 앨범을 발표했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어때요? 너무 남다르죠? 일단 제가 솔로로 앨범을 내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너무 떨리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이 봐주셨을 때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궁금하고 되게 기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거의 무대를 찢어놓으셨던데. 아, 감사합니다. 예, 첫 무대부터 이렇게 멋지게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앨범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작업 전반에 걸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애착이 남다릅니다. 우리 네. 우즈 어때요? 이번 앨범 이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악부터 비주얼까지 앨범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애착도 남다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 앨범으로 들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썼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새로운 모습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언제까지 새로울 건지 아, 우리 우즈 여러분들 기대하신 만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앨범 제목이 일단 이퀄입니다. 네. 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퀄이라는 앨범의 제목의 뜻은 저 이제 처음에 이 앨범을 준비할 때 조승현 그리고 우즈 이제 팬분들이 봐주시는 모습도 되게 혼란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조차도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둘 다 저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둘 다 같다라는 의미로 이퀄을 찍게 됐어요. 그래요. 사실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본인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네. 단단한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 시작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새롭게 태어난 우즈의 각오가 정말 남다릅니다. 이번 앨범에 두 가지 버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얼스 버전과 코스믹 버전, 조금 부드러운 감성의 얼스 버전과 그리고 조금 섹시하고 되게 카리스마 있고 시크한 코스믹 버전이 이렇게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스와 코스믹.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 앨범을 처음 만들 때 이제 두 가지 저의 모습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하나로 묶여서 이제 이퀄이라는 앨범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그 안에 두 가지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얼스와 코스믹 버전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본인의 여러 모습을 그냥 앨범에 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사실 데뷔는 7년이지만 네. 첫 미니 앨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만큼 얼마나 긴장이 되고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셨겠어요. 그죠? 네. 이게 열정 넘치는 무대를 또 만나고 나니까 그 욕심이 다시 한번 또 이해가 됩니다.
자, 듣자니 뮤직비디오도 정말 이퀄, 퀄자 약간 라인 맞췄나요? 고퀄로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런 소문이 저한테까지 났을까 제가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네, 그 모습이 정말 빨갛게보다 더 열정적으로 담긴 파랗게. 네, 그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 저 또한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매력을 발산했을지 지금부터는 우즈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선 파라케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볼까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시작은 그저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즈의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 파라케 뮤직비디오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나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이게 짧은 영화 한 편이 쑥 지나간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다시 또 보고 싶은 뭔가 뒤에 연결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집에 가서 계속 스트리밍 하듯이 스밍스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뮤비까지 저희가 보고 오니까요, 우리 기자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기자님들의 질문 저희가 받아볼까 합니다. 저희가 사실 사전에 기자님들께 질문을 먼저 받아봤거든요. 하나씩 저희가 보면서 답변을 우리 우즈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더 셀럽의 김희석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본명에서 활동명을 우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일단 새로운 시작을 함에 앞서서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가치관을 담은 이름이라서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 이름의 뜻은 이제 뿌리는 무겁게 가지는 가볍게 이제 마음가짐은 무겁게 생각은 가볍게라는 생각을 담고 있고요. 이제 나무처럼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고귀해지는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단단해지고 고귀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와, 어떠시? 오, 정말 대단하다. 네. 이 우주라는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약간 마음적으로 힐링을 하고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람 꼭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음은 프리랜서 박희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혼자서 음악 작업을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앨범 작업은 아이돌로서의 정체성과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둘 다 담아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고 작업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모습을 한 번에 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앨범의 시작이 이제 조승연으로 가야 되나 우주로 가야 되는 거나 이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둘 다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제 앨범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던 저로서 보여드리자 이거를 가장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퀄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원 윤효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의 우주 음악과 지금의 우주 음악의 차이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과거의 우주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음악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 기자님께서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파란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렌지 앤 블루 컬러를 시그니처로 쓰고 있는 만큼 오렌지 컬러와 관련된 음악이나 활동도 그럼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번에 파란 사랑이라는 거를 제가 주제로 짓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 곡을 쓰고 싶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래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다가 다 특별한 사랑을 한다고 믿는 주인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빨간 사랑을 하는데 다른 색깔의 사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와 팬분들과의 그 알고 있는 시그니처 색깔 블루 오렌지에서 좀 파란 색깔이 조금 더 뭔가 몽환적이고 그런 사랑을 할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파란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앨범이나 음악 만들 때 이런 색깔로 조금 표현해보는 거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예, 기대됩니다. 네. 자, 다음은 연합뉴스 오보람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솔로 가수로 처음 선보이는 앨범인데 이번 앨범을 비롯해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펀치넬로, 네이슨, 스탠리, 콜드, 팝타임 등 되게 많은 장르를 하시는 분들과 이제 되게 협업을 했어요. 많은 그렇죠? 아티스트 분들과. 네. 그래서 이번에 앨범에서 되게 다양한 장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한 장르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파랗게 무대도 이렇게 멋지고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했거든요. 느끼기에. 네. 근데 또 다른 곡은 또 어떤 느낌으로서 와닿을지. 네. 그 또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넥스데일리 오세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에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이야기 들었고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뮤직비디오 촬영에 임했다고 하던데요.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에피소드 등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하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연기를 처음 해봐가지고 그게 연기가 가장 저한테 부담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그 안에 화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막 그 뮤비에서처럼 격정적으로 화내본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은 분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조금 힘들고 창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앞에 스태프분들 막 많으시고. 네, 맞아요. 오, 근데 너무 잘했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연기에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하셨나요, 연기를?
아니요. 아무도 해보진 않았는데. 어, 그래요? 네. 아니, 굉장히 전문가 스멜이 났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장인 느낌도 났고요. 앞으로 도전을 해봐도 뭐 손색이 없다. 네, 감사합니다. 감히 예,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고도 싶고요. 네. 자,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세정 기자님께서 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번 앨범 수록된 다른 곡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네요? 아, 네. 일단 리프트업이라는 곡, 첫 번째 트랙 리프트업이란 곡은 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담은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트랙 노이드 아 와이키키 아닌데 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 노이드는 예 그렇죠 네 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노이드 파라노이드라는 이제 그 편집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네. 저를 좀 내버려둬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와이키키는 저 지금 약간 이렇게 지루한 일상에서 맞아. 와이키키 해변에 데려가자 약간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벅 같은 경우에는 돈에 쫓겨서 청춘을 잃지 말자라는 조금 약간 딥할 수도 있는 그치만 좀 가볍게 풀어내려고 해봤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트랙 주마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팬분들과 되게 만들었어요 이 곡을. 그래서 조금 팬분들과의 좋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담고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노이드가 다섯 번째 트랙이에요. 아 그렇죠. 네 번째가 와이키키였고 네. 예. 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곱 곡을 정말 뭔가 약간 자식처럼 네, 맞아요. 정말 꼼꼼하게 진짜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네. 하나하나 풀어내 설명해 주시는데 느껴졌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또 저도 예, 그 일곱 곡을 다 들어보고 싶은 마음 같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만큼 앞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으신지. 이번 이퀄이라는 앨범을 시작으로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크고 이제 우주의 이름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야야 너 우주 노래 들어봤어? 허, 완전 너무 좋아 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맞아요. 있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네. 아 그런 모습을 저 또한 예 그려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까지 네 가져봤는데요.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여러 면에서 고민하고 고심해서 정말 이번 앨범 최선을 다해 만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우주의 새로운 도전이 팬분들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또 만족스럽게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가 또 우리 준비한 다음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앨범에는 무려 7곡이나 들어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7곡을 정말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신 기자님들과 다 함께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 좀 아쉬워요, 그죠? 네. 예, 자 일단 파라케라는 타이틀곡은 들려드렸고요, 뮤직비디오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한 곡만 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이번엔 엑시던트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 네. 엑시던트 뭔가 제목만 들었을 뿐인데도 벌써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네. 내 마음에 덕통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어떤 맞습니다. 노래죠? 약간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별에 대해서 제가 써봤는데 사고에 빗대서 써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건 사고잖아 약간 이런 식의 대화 그러니까 약간 혼잣말 하는 듯한 얘기가 써 있다가 나중에 뒤에 또 반전이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제가 아까 살짝 봤거든요. 네. 허, 퍼포먼스가 오, 아니, 물론 파랗게도 대단했는데 와, 못지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시선 고정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기대 한껏 안고 저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주의 또 다른 무대, 엑시던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 않는 건지 넌
아니 지금 거의 뭐 라이브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엑시던트 무대에 만나고 왔는데 이 노래까지 들으니까 전곡을 이거 안 들어보면 안 되겠네. 감사합니다. 안 들어보면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다른 곡들도 어떤 느낌일지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네. 예상해 가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곡들도 무대 위에서 만나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예 뭔가 약간 팬심의 입장으로서 생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네네. 오 좋아요 좋아요. 이제 막 첫 앨범이 나왔을 뿐인데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아쉽지만 벌써 우리 네.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쇼케이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 네. 아까 사실 간략하게 말씀은 주셨지만 네. 이번 앨범으로 네. 우리 뭐 조승연으로서도 그렇고 네. 특히나 우주로서 네. 뭔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음악을 하면서 뭐 등수나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항상 좋게 좀 좋았으면 좋겠고 들려드리는 거에 조금 생각을 두고 많이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노력해주신다라는 걸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등수로 해서 이제 팬분들도 제 얘기를 꺼낼 때 나 저 친구 알아 이런 마음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야 아니 참 우리 우주가 잘 컸네요. 예. 아니 무조건 저는 1등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 발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네. 예,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네. 또 우주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퀄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우주다운 단단해지고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 이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도 오늘 우주를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나니까 충분히 예, 그럴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옆에서 그 길 저 또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이퀄 발매 기념 기자 쇼케이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네 너무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우리 우주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직 더 보여드릴 게 많이 있지만 아,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준비한 것들 다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네. 네, 네. 또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뭐 예쁜 모습 많이 많이 눈에 담으셨을 겁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7시부터는요 바로 이곳에서 팬 쇼케이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이버 브이라이브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거든요.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지 저 또한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거든요. 팬 쇼케이스는 우주의 또 다른 노래와 새로운 매력들 발견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기자님들도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저 함께 할 겁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우주에게 많은 기대와 성원 지금과 같이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슬기였고요.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미집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우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